첫 시작은 그날부터였어요. 뭐야? 둘이서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? 선배는? 괜찮아요? 멀쩡해. 제가 제인 선배를 좀... 뭐야? 둘이 언제 그렇게 친해졌어요? 많이 따라다녔거든요. 어쩐지. 윤호 선배가 왜 우리 동아리에 들어왔나 했다. 맨날 장비실만 가있고. 저 제인 언니 때문이죠? 뭐래. 아, 선배 그만 마시고 싶으면 지금 나와도 돼요. 난 좋은데 술 마시는 거. 그래 좋다잖아. 선배도 빨리 마셔요. 뭐? 빨리 잡아 빨리. 근데 그때 이후로 자 이만큼 네.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. 짠. 근데 선배도 싫다는 말 안 하길래 저랑 같은 마음인 줄 알았죠. 너 많이 취했다. 그치? 이윤호를 피한 이유요? 뻔하죠. 그날도 그랬어요. 저는 언제나처럼 선배. 항상 기억했고. 왔어요? 어제 잘 들어갔어요? 잘 들어갔지. 너는? 아직도 머리 아파 죽겠어요. 처음에 선배 보려고 동아리방 간 것까지 생각나는데 그 뒤로 완전 기억이 아웃이라. 걔는 항상 또 까먹고. 아 선배. 걔는 정말로 어제는 진짜로 죄송해요. 그렇게 말하면 안 됐거든요. 아니 잠깐만. 그게 왜? 그게 지금 손절한 이유라고? 왜요? 그게 문제가 되나요? 아니 술 먹고 실수했을까 봐 사과한 게 그게 뭐가 잘못인데? 그것 때문에 대체 왜 나랑 그... 어? 시간 됐다. PD님 저 가봐야 될 시간인데 지금 인터뷰 이거 충분한 거 맞죠? 제가 시간 늦는 건 딱 질색이라서요. 그럼 저 가볼게요. 다음 촬영은 그때 거기 맞죠? 선배, 나랑 할 얘기 있지 않아? 왜? 촬영 끝났잖아. 아니지. 그건 답이 안 되지. 선배가 그거 하나 때문에 나랑 손절했을 리가 없어. 그러니까 말해봐. 내가 실수한 게 대체 뭔데? 나도 하나만 묻자. 너 자꾸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거 그거 컨셉이야 뭐야? 선배는 지금 내가 컨셉질하는 것처럼 보여? 아니 그래 실수라고 치자. 근데 선배도 알잖아. 그날 이후로 나 매일 선배한테 찾아갔던 거 근데 그걸 다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해? 와 너 진짜로 기억이 안 나는 거구나.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... 나 말을 말자. 아니 왜 여기서 말을... 선배 이건 아니지! 제발 말 좀 해줘. 어?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. 내가 대체 그날 내가 뭘 했길래 선배가 나한테 맨날... 너가 곰곰이 잘 생각해봐. 아니면 또 기억 안 난다고 우기던지. 난 이미 여기 나온 걸로도 끝났고 이제 더 신경 쓸 것도 없으니까. 이윤호 취했어? 안 취했는데? 볼이 뜨거운데 선배 우리 무슨 사이예요?
이번엔 까먹지 마.